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기자님들을 위해서 포토 타이머를 진행하고 레벨을 상징하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멋진 손 제스처가 중간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20주년이 돼서 되게 실감이 아직까지도 뭐라고 표현할까 되게 시간이 빠르구나라고 생각되고 지금도 그래서 더욱더 설레는 동방신기 윤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말에 굉장히 박신 일정이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특별한 날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신기 최강성민입니다. 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방신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성인식을 맞이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옆에 있는 물론 천민이는 물론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스태프들을 거쳐서 또 항상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팬 여러분들 덕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떤 뭐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막 감흥이 있는 편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생일이나 그런 것도 그냥 굉장히 조용히 넘어가는 편인데 네. 특히 가수로서 동방신기로서의 20주년은 사실 굉장히 그래도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도 가수로서 그리고 또 아이돌 출신 그룹으로서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룹이 사실은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소화죠, 예. 네, 감사하게도 저희 둘이 그런 특별한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가수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려야 하는 그런 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또 바로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연말 시상식 무대에도 오랜만에 또 서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반응이 K-POP 기강을 잡았다. 근본을 보여줬다.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데요. 어떠셨어요, 윤호 씨? 오랜만에 선 연말 무대. 뭐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전에 저희가 또 마마도 섰었었고 네. 또 마마는 또 오랜만에 저희 아까 꼬꼬마라고 네. 표현을 했지만 저희 네. 라이즈 친구들이랑 네. 또 오랜만에 같이 라이징 선이라는 무대도 같이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확실히 우리 요새 또 젊은 후배님들은 네. 운동 신력이 능력이 남다르다라는 것도 느꼈고 네. 또 아무래도 항상 그 무대라는 곳은 설 때마다 설레는 곳이기 때문에 창민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도 무대에선 되게 진지하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무대였고 또 많은 주변 분들께서 물론 그냥 단지 20년이라는 세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신기는 항상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임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연출하는 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참 그런 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도 많이 또 뭐 기강을 잡았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만 지금처럼 네.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일이었습니다. 네. 연출할 만나는 네,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데뷔 20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저 아까 행사 초반에 그 라이즈랑 합동 무대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보니까 동방신기 데뷔 시기쯤에 태어난 후배들이더라고요. 좀 함께하면서 데뷔 초 때도 생각나고 좀 여러 감정이 오갔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라이즈 친구들이 그렇죠. 태어날 때 데뷔를 했다라고 네. 예 그래서 제가 꼬꼬마라고 하는 네네 꼬꼬마 그러니까 라이즈 친구들은 사실 연습생 할 때도 수업을 몇 번 해줬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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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귀엽죠. 네. 예. 근데 이번에 라이징 선을 할 때 참 운이 또 맞게 저희 노래가 떠오르는 태양 라이징 선인데 또 라이즈라는 그룹 자체가 그렇죠. 뜻이 예.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합도 좋고 또 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또 그 안에서
고전적인 모습들도 담기면서 네. 또 자기들만의 색깔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네. 그 뒤에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저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고 고전을 잘 섞었다라고 표현을 너무 하고 싶었고 네. 저희들의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해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라이즈 네.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고 네. 다만 이 공중 뜰 때 이 서전트 능력이 저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이렇게 땅 하고 이렇게 하늘을 날잖아요. 예. 예, 떠오른다라는 네.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안무를 짰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야 확실히 이거 VR하던가요? 예. 서전트 그 능력이 예. 저희하고 좀 다릅니다. 그만큼 체력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점프력도 좋고 손이 안 차더라고요. 예, 예. 목 뒤에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너무 좋아요. 아, 체력이 너무 좋더라. 예, 예. 그 체력 관리 잘해서 네. 앞으로도 많은 팬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 보여줄 수 있는 라이즈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